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옥천면 아시니에 나와 있고요.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건축을 해서 두 동에서 지금 한 채는 작년에 매매를 했고, 지금 한 채는 제가 이제 주말용으로 좀 계속 좀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직접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좀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매매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좀 사용하기도 하고 저희 지인이 가끔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세컨하우스 좀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살림살이도 좀 들어오고 해서, 예, 사람 사는, 예, 그런 모양새가 좀 납니다. 예, 그때도 뭐 예전 영상 건축할 때도 뭐 이런저런 부분 다 설명해 드렸지만, 이제 또 제가 리뷰, 약간 리뷰 형식으로 해가지고, 예, 장점 단점, 예, 다 그냥 자세하게,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영상 한번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뭐 거두절미하고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지금 위치는 대략 아실 겁니다. 약간 산 중턱, 산 정상 쪽에, 예, 자리 잡은 약 한 8세대 정도, 8, 9세대 정도 되는 소규모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고, 올라오는 길이 경사가 좀 있습니다. 있는 편이고요. 주변은 옥천 면사무소 차량 뭐 2, 3분 거리, 예, 그리고 아신역이 5분이 채 안 걸리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메인도로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이 도로로 쭉 오셔서 이렇게 우측으로 좀 내려가셔야 돼요. 이쪽으로, 예, 내려가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겨울을 두 번 났습니다. 토지 매입하고 건축하고 뭐 하는 그 기간 동안 숨차네요. 예, 겨울을 두 번 났는데 이 도로 미끄럽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 굉장히 잘 들기 때문에 금방금방 눈이 녹아서 이렇게 뭐 빙판, 예, 되지 않고요. 생활에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없고, 자, 우측에 있는 바로 요 주택 되겠고, 저 맞은편에도 이렇게 주택이 한동 있습니다. 현재, 예, 있고요. 다 이쪽에 다 세컨하우스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파쇄석 되어 있는 부분은 주차하시고, 우측에는 정화조, 뭐 벌크통, 가스보일러기 때문에 가스 벌크통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돌아서 가시면 이제 메인 마당이 저쪽 안쪽에 반대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프라이빗한 공간을 좀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주택을 좀 이렇게 앉혔고, 이쪽 가다 보면 전디는 식재가, 예,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예, 전체 부지는 뭐 한 150평이 좀 넘고요. 도로 지분 포함해서 179평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도 석재 데크만 거의 한 10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추가적인 비용을 들지 않고 지금부터 뭐 이렇게 데크로 불멍도 하고 이런 공간을 좀 바비큐장으로 쓰고 있는데, 만약에 조금 욕심을 내신다면 이쪽에 썬룸, 예, 혹은 뭐 요즘 코스트코 제품 뭐 가제보 같은 거 이렇게 하나 갖다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 예, 데크 앞쪽에 야외 수도가 좀 보이실까요? 예, 이렇게 야외 수도가 있고요. 주택의 좌측에, 예, 판넬로 이렇게 징크 판넬로 창고 겸 이제 보일러실이죠. 네,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다 해놨어요. 자, 그리고 이 앞쪽에 쭉 가시면 아까 야외 수도가 있는 부분에, 예,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텃밭이죠. 예, 텃밭에 솔직히 뭐 지금 심진 않았는데 또 자리는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쪽이 이제 지하수 관정. 자, 이렇게 있고요. 경계 따라서, 자, 펜스 작업 다 돼 있습니다. 예, 검은색 철제 펜스로, 예, 다 둘러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이 이제 바로 앞이 양평 IC인데, 차량 소음이 뭐 있긴 있습니다. 전혀 없을 순 없어요. 근데 얘가 양평 IC에서 이제 차량 속도가 30km로 제한이 되어 있고, 톨게이트 진출입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차량 소음이 심하진 않습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화도와 이제 양평이 연결이 되면 저쪽에 차량 통행량은 조금 더 많아질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뭐 고속으로 이렇게 가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큰 그런 건 없다. 제가 이제 여태까지 지내보니까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소음은 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의 외관은 보시면은 뭐 층고는 한 3m 80 정도 되고, 박공형 지붕에 진급 판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벽체는 메쉬 미장 해가지고 롱브릭 타일로, 롱브릭 타일로 다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기 굉장히 편하고요. 뭐 굳이 뭐 변색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석재 데크로 또 다 해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냥 세컨하우스죠. 세컨하우스. 세컨하우스고. 이런 거 뭐 하나 있으시면은 뭐 저도 마찬가지로 지인, 뭐 가족, 친지 분들 어디 펜션 따로 예약 안 합니다. 거의 여기서 시간 보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좋긴 좋아요. 외관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바로 내부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죠. 현관문도 저는 좀 시스템 도어로 좀 튼튼하게 해놨고요. 자, 들어가시면은 뭐 1층 바닥이 그냥 거실 겸 주방 겸 화장실 겸 이렇게 방은 따로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자로 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욕실. 전체 평수는 건축 무대상 8.8평, 9평이 좀 안 되고 다락까지 하면 약 한 13평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13평 정도 되니까 뭐 그냥 저냥 그죠? 쓸만하고, 주방은 조금 싱크대를 넓게 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넓게 뺐고, 현재 있는 가전 다 빌트인, 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계단이 창고 슬라이딩 도어로 해가지고, 뭐가 꽉 차, 살림이 많죠. 꽉 차 있고, 뭐 TV 이런 것도 다 세팅은 해놨는데, 뭐 필요하시면 웬만한 거는 다 드릴 예정이긴 합니다. 필요한 거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천장도 이렇게 보시면 전체 벽 마감은 다 자작나무 합판으로 마감이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저 위에 다락도 상당히 층고가 높습니다. 그래서 성인 저고 중간 지점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이 서서 왔다 갔다 할 수 정도의 이게 높이가 되니까 크게 주무시는 데는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무실 때는 저 위에서 좀 주무시고, 요 1층에서는 좀 이렇게 거실 겸 주방으로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제 매물을 이렇게 촬영을 안 하려고는 했어요. 부동산에도 일단 매물을 내놨기 때문에. 근데 요즘 또 경기도 많이 어렵잖아요. 어렵고, 현재 뭐 금액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다 맞춰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답사 언제든지 가능하시니까요. 뭐 저한테 연락 주시는 것보다는 이제 기존에 부동산 분들이 이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전화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루트를 통해서 오셔도 상관은 없으니까 연락 많이 주시고 좀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해서 이렇게 좀 촬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 있는 제가 좀 오버스펙으로 좀 잘 지었다고 생각에 이렇게 그런 자부심은 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럭셔리하진 않지만 하자 없이 최대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내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연락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환절기죠.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날씨가 조금은 이제 이번 주에 많이 풀린다고 하니까요. 야외 활동도 많이 하시겠네요.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